이번에 배울 동작은 이번 동작이야말로 아 정말 내가 폴댄스를 배우는구나 하고 생각이 들 거예요. 스핀을 배우게 될 건데 네. 일단 어떤 동작인지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. 네. 별빛이 내린다.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. 이거 어때요? 많이 보던 동작인데 제가 할 수 있을까요? 아, 그럼요. 제가 꼭 완성시켜 드릴게요. 걱정하지 마세요. 네. 자, 이번에도 오른쪽에 폴을 둘 거고요. 뒤꿈치 업! 최대한 높게 들어 올릴 거예요. 오른손은 최대한 위로, 왼손은 겨드랑이 위치에서 손바닥을 폴에 대줄 거고요. 그대로 팔을 쭉 밀어주면서 폴을 잡아줄 거예요. 왼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. 왼손을 밀면서 잡는 거랑 그냥 잡는 거랑은 달라요. 그냥 잡게 될 경우 잡아당기게 되고요. 밀면서 잡으면 몸을 밖으로 밀어낼 수가 있어요. 자, 오른손과 사선으로 왼쪽 다리를 들어줄 거예요. 오른발은 폴 쪽으로 향하게 뒤꿈치는 최대한 높게 들고 오른쪽 무릎만 살짝 접어줄게요. 네. 오른쪽 무릎만 살짝 접고 나머지는 다 쫙 펴줄 거예요. 나머지 관절은 다 펴줄 거예요. 배에 힘을 주고 온몸이 정면을 향할 거예요. 이제 가슴 활짝 열고 다리 들고 오른쪽 무릎만 살짝 접고 배 힘 주고 팔 펴야 돼. 팔 계속 밖으로 밀어내야 돼요. 네. 자, 버틸게요. 자, 복부 힘. 복부 힘 주고 5초만 버틸게요. 5, 4, 3, 2, 1. 그대로 무게 중심을 가슴 앞쪽으로 주게 되면 깜짝 놀랬죠? 몸이 돌아요. 이 원리로 스핀을 돌 거예요. 무게 중심으로 스핀을 돌게 됩니다. 자, 다시 준비 자세. 네. 오른손 최대한 위로, 왼손 겨드랑이 옆에 팔꿈치 쭉 펴주고요. 어깨 내리고, 왼쪽 어깨 내리고 왼쪽 다리 들어서 사선 오른쪽 발끝 폴 쪽으로 무릎 살짝 접고 배 힘주고 제가 먼저 갈 거예요. 네. 자, 무게중심 가슴 앞쪽으로 주면서 오른쪽 다리 들어서 폴 감싸고 왼쪽 다리 쭉 펴서 이렇게 돌 거예요. 네. 할 수 있어. 자, 해볼게요. 자, 잡고, 제가 한번 잡아드릴 거예요. 밀고, 밀고 잡고 왼쪽 다리 들어서 사선. 사선. 배 힘주고, 그렇지? 자, 깜짝 놀라지 말고 네. 오른쪽 다리만 접을 거예요. 출발, 오른발 접어. 오른발이요? 응, 오른발. 아, 오른발을 아까 이렇게 접어서 올려요? 다시 갈게요. 다시. 다시. 뒤꿈치 업. 그렇지? 왼발 들고 배 힘주고 자 오른쪽 다리 접을게요. 네. 출발 접어. 어떡했어. 이렇게 어떻게 아니 됐지? 지금 잘했어. 들었어요. 그렇게 접으시면 돼요. 우리 아까 이러고 있었잖아. 돌 때 딱 접어요? 시작하자마자 다시 준비 잡고 밀고 쭉 펴고 자, 오른발 접을게요. 출발. 오른발. 맞았어. 맞았어. 근데 왜 안 돌죠? 다리를 내렸으니까. 아, 네. 그 다리가 공중에 있어야지 돌 수 있어요. 아, 네. 오른발 접어. 왼발 내리면 안 돼. 내려놨어. 왼발 계속 들고 있어야 돼. 다시 해볼게요. 다시. 고. 오른발 접어. 출발. 오른발 접어. 배 힘주고. 옳지, 오른발. 아이고. 맞았어. 잘했어. 아이고. 출발, 오른발 접어. 오른발만 접을게요. 오른발. 그리고 오른발 접을 거예요.